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상태인 케토시스 상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우리 몸을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식이요법이고, 케톤은 포도당과 같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며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다른 다이어트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 즉 저칼로리 다이어트죠. 칼로리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죠. 섭취하고 저장한 에너지의 양만큼 소비하지 않게 되면 그 잉여분이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것이 바로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설명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키코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의 설명을 다른 말로는 열역학적 관점이라고 부르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보유한 열량, 즉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여 그 숫자들의 덧셈과 뺄셈으로 체내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1을 섭취했고 1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0이다. 굉장히 심플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논리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력 없이 체중을 감량하려는 사람들의 편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방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의 저장과 사용을 설명하는 아주 주요한 논리니까요.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칼로리 관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맹점 두 가지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합니다. 칼로리 관점의 다이어트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영양소의 에너지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탄수화물의 열량 4kcal, 단백질의 열량 4kcal, 지방의 열량 9kcal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저장되고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탄수화물을 10g, 단백질을 20g, 지방을 10g 섭취하고 200kcal를 활동했다면 남은 열량인 10kcal만큼이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1g만큼 증가해야 하죠.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맹점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을 소화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포도당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되게 됩니다. 반대로 지방은 림프절을 통해서 매우 복잡하게 흡수가 되고 호르몬의 도움이 필요 없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서대로 사용하죠. 그래서 같은 열량인 210kcal를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탄수화물에서 왔는지 지방에서 왔는지에 따라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맹점은 각 영양소가 단순히 에너지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칼로리적인 관점에서는 각 영양소가 에너지 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될 여지를 모두 차단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각 영양소를 에너지로만 사용하지는 않아요.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로 사용되고 가끔 당 지질, 당 단백 등 신체 구조를 이루는데 소량 사용됩니다. 단백질은 주로 근육 합성, 각종 신체 세포 형성 및 DNA, RNA 조직, 각종 효소 등 신체 구조를 이루는데 사용되며 에너지로의 사용은 지양되는 것이 좋아요. 지방은 주로 에너지로 사용되지만 동시에 호르몬, 세포막, 피부 조직, 뇌세포 등을 이루는 데 사용돼요. 그래서 210kcal를 섭취했다고 해서 해당 영양소들이 모두 에너지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일부만이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아요. 영양소마다 에너지 사용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각 영양소가 에너지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사용 순서를 관장하는 인슐린 호르몬에 집중하기,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절하게 섭취하기, 여기에 장건강, 면역체계 증강 등 기타 건강 요소를 끌어올려서 지방이 잘 사용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인슐린이라는 에너지 대사 호르몬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이를 어떻게 식단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